자, 틱탁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해라. 이슈 티키타카. 아주 뜨거운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 이강윤 정치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TV토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각각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우리가 볼 때 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이걸 좀 관점으로 해서 어떤 걸 봐야 될까? 먼저 이강윤 정치평론가. 우선 예. 김기현 후보는 윤심은 뭐라 해도 나에게 있다. 아하. 그리고 우리 보수정당 계열, 보수계열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빵맘 아니겠느냐. 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아하.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아. 그러지 마세요.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요. 아하. 근데 지금 요즘 많이 기가 좀 죽어 있고 우울할 거예요. 왜요? 왜요? 아시잖아요. 왜 뭐. 동격이 아니야. 그리고 뭐 방해꾼 적 이런 말들 아, 많이 맞은 게 있기 안쪽에서. 때문에. 아무튼 분투는 할 텐데 이분이 그리고 아. 순발력 있는 TV 토론에는 조금 조금 적합치 않은 점이 있어요. 아하. 네, 그 두괄식에도 조금 약한 점이 있고. 그래도 네. 한번 보십시다. 저력은 있으니까. 천하람 후보는 아마도 당의 열린 구조 그리고 뉴 리더 국힘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당의 진로 새 모습에는 내가 맞다. 내가 이번에 될 가능성이 솔직히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저의 손끝을 보고 같이 나가자. 뭐 이런 것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윤핵관에 대한 각을 분명히 세움으로써 네.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지향점을 네. 분명히 하겠지요. 네, 네. 그럼으로써 일정 네. 부분 자기 정치적 지분도 확보하는 부수적 네. 효과도 있을 겁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의외로 네. 오늘 지금 첫 번째 열리는 데서도 상당히 모두각이 내지는 비슷하게 네. 좀 터프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막 들었는데 네. 일단 골수 또는 전통적인 보수 강경 지지자들을 대변함과 함께 기독교 뭐 근본주의적 색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승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한테 좀 매섭고 강하게 나올 것 같아서 네.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갈진 모르지만 TV 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이미지는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아마 성대모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성대모사 하신 것 같은데 것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비슷한 예. 맥락이긴 한데요.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 당연히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심의 핵심은 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본인이 돼야 윤 대통령의 성공, 국정 운영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얘기하셨지만 모두각이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을 다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표를 좀 끌어올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공격하고 김기현 후보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원래 생각은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모두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스탠스가 애매해졌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없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비윤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강조를 할 텐데 천하람 후보가 더 세게 나가니까 아하. 지금 안철수 후보는 비윤이라고 얘기도 못해요. 본인은 친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스탠스 자세는 또 그리고 윤핵관에서는 비윤으로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비윤의 이미지를 벗어나긴 어렵다. 그래서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번 국힘 당대표에는 지금 앞에 말한 네 사람이 나왔는데 실제는 한 명이 더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네, 누군지는 네. 잘 아실 거겠지만 라이언 아니, 다들 왜 저한테 자꾸 이러세요?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라이언 오늘 혼자 독박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죠. 자, 알았어요. 라이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라이언 일병 만들기 같아요. 아하, 만들기 같다. 네, 아, 알겠습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나와서 누군가가 치웁니다. 아, 이제. 잘 알겠습니다. 저 정말 오늘 집에 가서 많이 울 겁니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로 추대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물론 알게 모르게는 얘기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명예 당대표 그러니까 당정일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뽑힌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대통령실의 주장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대통령은 초당적 지위인 것이고 법적인 신분도 네. 정치적 역할도 그래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본인도 누누이 당무에 대해서 저는 초연하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네. 텔레그램 문장가에 보면은 뭐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좋아요 따봉 체리 따봉 이런 것도 왔다가 들키곤 했지만 네. 그래서 차라리 요즘 이렇게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한편으로 말하면 너무 솔직하고 솔직하고 네. 또 한편으로 말하면 너무 노골적인데 네.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다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뭐 명예 당대표인가 뭐 이런 걸로 추대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게 정말 솔직하고도 노골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님들이 해왔던 정치적 스탠스를 생각하면 이건 좋아 보이진 않죠. 초당적 입장을 본인이 훨씬 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 당대표가 된다? 이것은 당무에 아주 깊숙이 강연하는 것이고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을 솔직히 드러낸 것일지는 모르나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총재와 대통령 경험이 많은 경우가 있고 이랬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는 뭐 현대정치체계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거의 분리하는 방향으로 잘 아시겠지만 나왔는데. 권위주의 시대에는 총재 당수 뭐 이러면서 대통령이 다 했었지만 그건 40년 전 얘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모릅니다. 저 그렇게 나이 그렇게 예, 저 이제 얼굴이 그랬을지 속상해라. 자,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저도 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논란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노골적인 당무 개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불만이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명예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고 당정 일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권위적 대통령제 때문에 얼마나 비판이 많고 논란이 많습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계속 그 문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 분산해야 된다. 대통령제 우리나라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어디 있냐. 이제 당무회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을 본인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변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예 당대표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당정일치를 하자든지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방식인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율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그냥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조율이 안 됐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까놓고 1, 뭐 2, 뭐 토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심전심 차원에서의 교류는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거명돼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리얼 현실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 왜 나하고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당신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 사회적 뭐 교육, 연금, 노동개혁 등 아무튼 국회가 가로막혀서 못하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내갈 수 있는 혼연일치되고 질서정연한 여당 구조를 갖추고 싶은 거예요. 내년까지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정권을 확립하고 수립하는 마지막 꽃봉오리는 내년 총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던져야 할 시점인 건 맞죠. 그리고 총선 전까지 사실 당에 대한 장악권을 유지하려면 공천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 라이언 일병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계속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알아서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맛에 맞는 당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자꾸 그저 고생하는 라이언 일병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알았어요.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알겠습니다.
아주 이준석 네. 전 대표부터 아주 네. 아유 사람을 아주 자 아,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네. 대통령의 경험 없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경험이 없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에서 바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걸 한 번도 고려한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정상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네.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장이 교실에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할 때 네. 교무실에 갔다 와서 선생님으로 조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으면 바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의견을 안 해요. 저는 여론을 떠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아하.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네. 문제 있다 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렇죠. 반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라거나 네. 적이라거나 뭐 그렇죠. 그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용산을 여기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 네. 그 얘기는 진심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아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정치 어렵다. 이건 말 그대로. 아, 5356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유행어 1. 김제동 씨도 아시겠지만 네. 2. 잘 아시겠지만 자, 이 두 단어를 조합하면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곤란하니 김제동 네가 얘기해라 이런 얘기 오늘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하고 갈 거 알았어요. 아, 자, 아, 그 각각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어떤 입장인지는 봤고요. 김병현 후보는 오히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운명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직책 논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 자체가 그러면 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직책 논란 없이 그렇게 당대표 안, 명예당대표 안 시켜도 우리 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줘야 되는 거죠. 삼각이고 척하면 착 알아보는 사이니까 괜히 뭐 이름도 복잡하게 명예당대표니 뭐니 해서 혹여라도 제기될 수 있는 트집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용산께 노를 끼치지 마라. 우리 다 그냥 알아서 하고 있으니. 김기현 후보 매우 솔직합니다. 네. 네. 연꽃 들면 웃으면 되지. 굳이 그 연꽃이나 미소에 이름 붙일 필요 있겠느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역시 품위가 있으시네요. 예,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소통이 이루어진 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사실 김기현 후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게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해서 이미 본인도 아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클지를 김기현 후보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직책을 줘야 되냐 이 얘기는 이미 다 소통하고 있다. 명칭구가 있나 없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또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다는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미 뭐 지금 다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중간에서 지금 입장 단속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자.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이것도 한번 두 분께 물어봐야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진을 향해서 장난감 화를 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태영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요. 역사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를테면 그럼 3.1운동도 김일성 주석 일가가 기획하고 지시하고 해서 했단 말인가? 이런 반론을 하면 태희 의원이 뭐라고 답할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아무리 북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외교관 경험과 여기에 와서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현실 인식,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을 좀 특수한 탈북 지식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에 맞는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장관 물풍선인지 화살인지 쐈다는데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자기 자신과 정치가 맞지 않다 해도 굉장히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일 뿐더러 우리 모두의 수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고 이거 한다고 무슨 카타르시스가 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 조선시대의 그 중전 인형에다가 그 이게 뭐 바늘 꽂는 것처럼 예.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감정만 서로 돋구는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북한의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에게는 그런 얘기 해주셨네요. 북한에서 지식위원이었다면 지금 와서
가서 북한에서 배운 지식은 버리는 것이 옳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저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요. 지금 와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4.3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3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간인 학살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국가가 정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가서 추모하고 행사에 참여도 했었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은 분명히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국가의 조사를 통해서 증명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4.3 사건이 마치 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민이 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그렇죠.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지 김일성이가 가르쳤다고 그대로 합니까? 지금이 자기가 그런 국회의원의 그 신분을 갖고 있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대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문제와 대통령까지 그렇게 사고한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부인한다. 이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대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예, 그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나뭇잎 타고 건넜다는 것까지 지금 우리한테 네 솔방울까지 믿을 판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 김일성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날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다 건넌 사람이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 경찰이 서울광장 분향소 주변에 차단벽 설치하고 이태원 네. 참사 분향소 두고 이어지는 유족과 서울시 간의 갈등. 사실 서울시장은 쏙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요. 이 책임 소재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예, 뭐 서울시장 얘기는 오늘 네. 못하겠네요. 운 좋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라이언 자, 때문에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